5분 3라운드 대결 1라운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풀을 뿜는 타격전을 권하솔 선수 다시 한번 보여줄 것인가. 자, 로켓 권하솔. 자, 로켓. 자, 라이터포. 아, 짧고 민첩합니다. 나카무라 다이스케. 자, 로켓. 자, 권하솔 선수도 펀치 카운터를 계속해서 노리겠죠. 네. 자, 맥킥. 자, 정광이 보호대를 한 상태에서 킥을 구사하기 때문에 네. 아, 충격이 더할 수도 있겠습니다. 서로 이제 탐색전인데요. 네. 자, 예리한 레프트 훅을 구사해봤던 권하솔. 자, 다리 잡고 들어가 봤습니다만 네. 권하솔 선수도 빠르게 빠집니다. 두 선수가 일단 재고 있어요. 하나씩 주고받아 보면서 상대 패턴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아, 레프트 살짝 내줬는데요, 권하솔. 네. 자, 먼저 한번 전진 러시로 우사해봤습니다. 아, 라이트, 라이트 더블. 아, 그렇지만 살짝 빗나가는 펀치. 권하솔. 자, 그래서 관중들은 그렇지만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네. 자, 레프트 쭉쭉 뻗어보는 나카무라 다이스케. 자, 미드 킥에 레프트 카운터 매섭습니다. 네, 하지만 제대로 정타로 레프트 잽이 많이 들어가진 않거든요. 네. 자, 레프트 앞면 단타. 역시 뭐 타격에서는 그다지 밀리지 않는 권하솔 선수가 모습이에요. 잘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좌우 라이터포 권하솔. 자, 레프트 슬쩍 피해냈고요. 아, 좋은데요, 잽. 아, 그렇지만 잽을 너무 많이 내줍니다. 다시 한번 네. 레프트 크로스. 자, 자, 로켓. 네, 권하솔 치고 빠집니다. 왼쪽 가드를 내리고 여유있게 경기를 하는 나카무라인데요. 아, 자, 좋습니다. 라이트. 자, 안면으로 올라오겠죠. 바디로 내려왔으니까요. 치고 나서 약간 그 고개를 숙이는 동작을 하고 있는 나카무라 선수인데요. 자, 아, 니킥. 좋습니다. 자, 복부 쪽에 니킥 가격 권하솔. 자, 하이킥 레프트. 자, 좋습니다. 나카무라가 펀치 스킬이 좋다고 해서 같이 펀치로만 맞설 필요는 없거든요. 네. 그렇게 킥으로 섞어주면 더 좋습니다, 권하솔. 자, 레프트 잽에 그렇지만 많이 아, 유효타를 내주고 맙니다, 권하솔. 네. 자, 라이트 카운터가. 아, 레프트 크게 빗나갑니다, 권하솔. 레프트 크로스. 자, 잽을 많이 허용하고 마는 권하솔 선수. 아, 예상과는 달리 그래플링 싸움으로 안 몰고 가는군요. 네. 나카무라 다이스케. 자, 왼손 잽이 상당히 예리한 선수입니다. 아, 레프트 걸렸습니다. 아, 이번에 좋았는데요. 자, 그렇지만 또 레프트 잽에 밀려나고 가는 권하솔. 아, 이번에도 레프트 라이트 2타를 허용합니다. 자, 로키. 자, 로키 좋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킥을 좀 더 많이 섞어주는 게 좋겠어요, 권하솔 선수. 펀치에 이어서 콤비네이션으로 킥도 더 나가면 좋겠는데요. 네. 아, 좋습니다. 이렇게. 자, 로켓. 아, 좋아요. 권하솔 선수 잘하고 자, 있습니다. 자, 라이터 포이 레프트. 좋았습니다. 아, 충격받았네요. 라이터 포 레프트. 아, 이로 붙이는 권하솔. 아, 자, 라이터 포 다시 한번 합니다. 자, 여기서 테이크다운 그라운드로 끌고 가려고 했는데, 자, 원래 테이크다운 시도하고 마는 나카무라 다이스케. 아, 자, 지금 탑에 위치했죠. 자, 해머링 파운딩. 충격받았거든요. 자, 권하솔 해머링 라이트. 자, 계속해서 안면 쪽에 연타를 퍼붓고 있습니다. 아, 정신이 없죠. 자, 일어서는 네디킥. 자, 뿌리쳐야죠. 라이트. 자, 맞받아 쳐봅니다. 자, 여유를 잃어버렸죠. 자, 큰 펀치 라이터 볼 옆 더블 다시 한번 아, 그라운드로. 자, 자, 아빠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주 괜찮고요. 해머링 내리꽂고 있는 권하솔. 아, 조심해야죠 이제. 자, 빠져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자, 머리 뽑아서 다시 사이드 쪽으로 위치를 네. 변경해 들어갑니다, 권하솔. 자, 사이드에서 마운트 노리고 들어오고 있죠. 아,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권하솔 선수 끝내야죠. 자, 힘을 조금 더 내줘야 되겠습니다. 네. 자, 안바 가능한데요. 자, 여기서 안바 들어오나요? 자, 아, 머리를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네. 집어넣고 있는 나카무라 다이스케. 자, 하체 조심해야 되겠죠, 권하솔 선수. 자, 많이 지쳐있는 펀치에 의한 타격 데미지가 누적이 되어 있는 나카무라 아, 다이스케 선수입니다. 토울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권하솔. 토울도 조심해야 되겠죠. 안면에 파운딩. 네. 그립이 많이 얕긴 합니다. 자, 발목을 돌려 나가는데요. 아, 그러지만 풀려납니다. 마운트. 네. 자, 권하솔. 자, 다시 한번 안바 시도. 아, 그쪽으로 같은 방향으로 돌아주면서 탈출을 합니다. 아, 이렇게 되면 있는 나카무라. 나카무라가 회복할 시간을 좀 갖는데요.
자, 비기 상황에서 그라운드 파이팅으로 전환을 하면서 자, 1라운드 비기를 벗어나는 나카무라 날 밀란으로 뛰어들어서 번쩍 나카무라 선수를 끌고 네. 안고 나갔는데요. 자, 2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자, 앞으로 전진을 해 들어오고 있는 나카무라 다이스케. 네. 자, 코너에 몰립니다. 뭐 고나솔 선수가 아, 랩트 카운트. 아, 이제 상당히 고맙습니다. 여유가 있는 모습이군요, 고나솔. 재배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이미 한 수를 고나솔이 잡아놨거든요. 네. 이제는 나카무라가 들어옵니다. 급해진 게 나카무라 쪽이죠. 이제 고나솔 선수가 여유 있게 나카무라의 움직임을 봅니다. 자, 라이트 스윙. 안면 쪽을 노리고 나카무라 들어오면 랩트 라이트. 고나솔. 자, 나카무라 다이스케 선수 조급한데요. 자, 카운터 바디샷이었는데요. 고나솔. 자, 노가드 왼쪽 가드를 내리고 계속해서 들어옵니다만 나카무라 유인을 하죠. 하지만 고나솔 선수가 유인할 때 그 떡밥을 물진 않고요. 자, 그 안면 치고 들어갑니다. 자, 라이트 닿지가 않았고요. 네. 고나솔. 나카무라가 들어오라고 미끼를 던질 때 떡밥을 던질 때는 안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고나솔 선수 큰 거 하나 허용을 했습니다만 네. 이광희 이전에서 보여줬듯이 매집도 상당하거든요. 라이트 스트레이트를 노리는 타이밍에 카운터 퍼치였죠. 네. 자, 랩트 턱 쪽을 향했습니다. 고나솔. 코피가 나고 있는 고나솔 선수인데 네. 아, 1라운드 체력 소모와 함께 호흡에 조금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라이트 안면 쪽에 스트레이트 접속이 됐고요. 고나솔. 이 고나솔 선수도 라이트 카운터만 노리지 말고 상대 잽이 나올 때 같이 잽을 또 뻗어줄 필요도 있습니다. 네. 아, 이번에 걸리는데요. 자, 라이트 안면 쪽에 허용을 했죠. 고나솔. 자, 이 랩트 잽에 의해서 코피가 나는 바람에 후폴란과 함께 체력 소모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나솔 선수. 네. 잠시 닥터 체크를 받게 됩니다. 이것도 좋은데 같이 잽을 뻗어주는 0.5박자 정도 반박자 정도 잠깐 이 보고 이미 예상을 하고 말이죠. 네, 아, 랩트 라이트 아, 좋았습니다. 고나솔 지금 랩트하고 같이 나가니까 라이트가 오히려 더 위협적이지 않습니까? 네. 가장 정석적이지만 가장 잘 먹히는 카운트예요. 자, 랩트 라이트. 자, 좋은데요. 자, 2타씩 훨씬 낫죠. 랩트부터 같이 나가니까 훨씬 낫습니다. 아, 이번에 좋았고요. 자, 랩트 라이트 하고 네, 라니키 크로스. 아, 그렇지만 밀고 나오는 나카무라 나이스케. 자, 킥의 원투. 좌우스윙이 다 들어갑니다. 네, 킥에 이어서 콤비네이션이었고요. 자, 라이트 허용을 했습니다만 전진로시, 아, 라이트 다시 한번 내주는 고나솔. 아, 나카무라 다이스케도 하지만 만만치 않군요. 자, 랩트 제베에 이어서 밀어붙입니다. 나카무라 다이스케. 네. 자, 라이트 크로스 들어갔는데요. 자, 피해냈는데요. 나카무라 다이스케. 네. 2라운드를 치닫고 있습니다. 체력전이에요 지금은. 두 선수 다 투혼이 대단합니다. 자, 랩트 잽으로 고나솔 선수의 안면부에 아, 타격을 또 입힙니다. 지금처럼 잽이 나올 때 큰 곳으로 치고 들어가는 것은 나카무라 다이스케가 예상을 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랩트 카운터를 했는데요. 또 출혈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자, 두 번의 라트 체크를 마쳤고요. 자, 경기 2라운드 계속 이어집니다. 네. 전술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잽을 뻗어도 되고요. 갑자기 테이크다운 노리는 모션만 해주다가 갑자기 펀치를 날릴 수도 있고. 자, 다시 한번 또 잽에 네. 아, 요 당하고 마는 고나솔. 자, 라이트 타지 않고요. 고나솔 선수도 잽을 많이 뻗어줘야 됩니다. 아니면 킥을 섞어주던지요. 1라운드에도 저 잽에 조금 몰리다가 1라운드 중후반 이후에 승기를 잡았었는데요. 고나솔. 아, 라이트 스윙 큰 건으로 봤습니다만 아, 자, 니킥. 자, 휘청거립니다. 니킥 충격이 있죠. 아,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자, 하이킥 로킥. 아, 충격 받았는데요. 나카무라 다이스케. 자, 라이트. 자, 고나솔 랩트. 자, 쉽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미들킥. 자, 하지만 나카무라 다이스케의 투혼도 대단합니다. 네. 아, 또 많은 출혈을 보이고 있는 고나솔. 이 고나솔 선수도 웬만하면 치고 들어가는 선수인데 그만큼 상대에게 뿜어나오는 기가 강한 거죠. 그냥 치고 들어가기에는 상대가 아직까지는 좀 싱싱해 보이는 겁니다. 네.
자, 데미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드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나카무라 다이스케. 자, 아, 출혈이 상당합니다. 권하수 선수. 네. 아, 크게 들어오는데요. 아, 권하수 선수. 공을 허용을 했죠. 보이나요? 자, 랩트 라이트. 자, 투혼이 정면으로 양손 세트온이 격투를 합니다. 자, 이번에 권하수 좋았고요. 자, 공 올리면서 2라. 그렇죠. 권하수 선수도 잽을 잘 치는 선수입니다. 잽을 저렇게 같이 쳐줄 필요가 있어요. 아, 랩트에 그렇지만 또 한 번 걸리는데요. 좋습니다. 같이 쳐줘야 됩니다. 걸리더라도 권하수 선수가 같이 쳐줘야 돼요. 네. 들어온 다음에 네. 카운터만을 노려선 안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자, 랩트 라이트. 아, 좋습니다. 아, 그렇지만 라이트 어퍼로 카운터를 냅니다. 나카무라. 자, 무조건 머리로 밀고 들어가는 것은 안 좋습니다. 나카무라는 뻔히 보고 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런 스타일에게 머리부터 숙이고 들어가면 안 좋아요. 네. 같이 잽으로 고개를 조금 들고 턱만 당기고 잽으로 쳐준 다음에 킥도 섞어주고 그런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권하솔. 자, 라이트. 이번에는 나카무라. 하지만 체중은 안 실려있습니다. 나카무라의 크로스 카운터는요. 권하솔의 움직임을 보고자 하는 게 1순위거든요. 자, 일단 옆으로 돌고 있는 권하솔. 자, 백스핀으로 그렇지만 닿지 못합니다. 네. 자, 자, 세브로 피해내고 있는 네. 나카무라. 저런 상대에게 공격이 없이 그냥 무작정 몰아서는 안 되거든요. 자, 권하순 선수. 잽을 또 허용하기 시작하는데요. 아, 권하순 선수의 스탠스가 지금 많이 망가졌습니다. 치고 들어가는 스탠스가 아니었고요, 방금 전에는. 자, 다시 또 코피 출혈이 나기 시작합니다. 호나솔. 네. 자, 라이트 한 면 내주고 맙니다. 자, 이렇게 되면 흐름이 다시 나카무라 다이스케 쪽으로 가는 것으로 보이죠. 네. 아, 자, 다시 또 렉트 허용. 자, 호나솔으로 몰립니다. 호나솔 네. 선수. 나카무라 다이스케도 하지만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하고요. 자, 속여주고 렉트 훅. 좋긴 했습니다만 나카무라 다이스케가 읽고 있어요. 일단 아, 좋은데요. 치면서 라이트 어퍼까지 갑자기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네. 자, 한호흡에 몰아서 컴비네이션 펀치를 한번 내봤던 나카무라 다이스케. 자, 관중들은 권하솔 선수에게 커다란 항원을 지금 권하솔 코어를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자, 프론트킥을 구사하는 순간에 다시 닥터 체크를 받게 됐습니다. 아, 나카무라 다이스케 선수도 정말 역시 경력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네. 아, 굉장한 선수네요. 그 많은 충격을 받고서도 또 1라운드에서는 1라운드 후반부에는 거의 몰렸었는데. 네. 자, 개인적 생각으로는 권하수 선수가 손쪽에 아니면 어딘가에 부상이 있는 게 아닌가. 지금 공격을 제대로 할 만한 할 수 있을 정도의 아니면 코 부상이든지 지금 네. 뭔가 부상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코가 아, 꽤 많이 호통이 부어올라 있죠. 네. 자, 대형 스크린으로 자신의 아, 부상 부위를 슬쩍 살펴봤던 권하수 선수입니다. 네. 일단 3라운드입니다. 권하수 선수. 자, 라이트. 그렇죠? 전진 스텝으로 밟고 들어간 게 일단 좋습니다. 자, 라이트 카운터 좋았습니다. 권하수 라이트. 아, 좋은데요. 라이트 어퍼부터 들어가야죠. 자, 라이트 로킹, 라이트. 좋습니다. 킥으로 섞어주니까 나카무라 다이스케의 움직임이 깨지거든요. 자, 라이트는 백스텝으로 쳐내면서 테링으로 피해냅니다. 자, 미리킥, 라이트. 좋습니다. 역시 답은 하나예요. 공격 루트를 베테랑이니까 상대가 그만큼 더 다양하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잽도 쳐주면서 킥도 섞어주고 그러다가 갑자기 라이트 카운터를 날려주고요. 네. 아, 이번에 라이트 잽에 걸립니다. 네. 라이트. 하다 테크 시도 호나솔. 아, 자, 오히려. 자, 여기서 안마 전환. 아,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아, 자, 야수 그립을 잡고 있는데요. 자, 안마 들어갑니다. 나카무라 다이스케 안마 태바우 경기 포기합니다. 자, 나카무라 다이스케 선수의 아~ 3라운드 안마 승리로 권하솔 선수와의 대결은 마무리가 됩니다. 아, 아쉽네요. 자, 출혈과 닥터 체크를 수없이 받아가면서 3라운드까지 이끌어왔던 권하수 선수 아쉽게도 아 먼저 태클을 시도를 했는데요. 암바 카운터에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아, 역시 데미지를 좀 받은 끝에 마지막에 테이크다운을 시도를 했는데 그 테이크다운이 좀 악수를 준 것이었죠. 테이크다운이 안 들어간 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험의 차이인데요.
테이크다운에 실패를 했을 때 최대한 포지션상에 뭔가를 잡아냈어야 되는데.